대한민국 트로트 가수인 박지현은 1995년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출생하였고 8년간 어머니를 도와 목포에서 수산업을 종사하며 해산물을 손질, 유통하는 일을 하는 청년 어업인이었다. 2021년 노래가 좋아의 사촌형과 함께 형에게 빠졌어요라는 팀명으로 출연했었다. 형에게 빠졌어요는 무려 4연승을 달성하며 명예졸업을 했다. 그리고 2023년 미스터트로트에 출연하여 예심에서 진성의 못난 놈을 불렀고 시즌 역대 최단 시간으로 1절 직후 올하트가 터졌다. 그 후 예심 최종진을 차지했다. 본선 1차 팀 미션에선 장민호의 사랑에 누나를 불러 노래가 끝나갈 때쯤 올하트가 터져 전원 합격하게 되었다. 본선 2차인 1대1 데스매치 미션에선 본선 1차 진이었던 진욱의 지명을 받아 김상배의 떠날 수 없는 당신을 불렀으며 단 한 개의 하트 차이로 본선 3차에 진출하였다. 노래가 좋아에 출연하며 여러가지 애칭이 생겼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애칭은 핑크 우유빛깔 박지현, 눈웃음 파리지옥, 피 부리는 온파탈이라고 한다. 사촌형을 매우 좋아한다. 그래서 군대, 전공 모두 사촌형을 따라가게 되었다고 말했다. 사촌형이 여자친구가 생겼을 땐 서운했다고 했다. 부모님 사업으로 인해 2년 정도 중국에 거주한 적이 있다. 미스터 트로트 마스터 오디션 인터뷰 때 서울에 자신의 꿈을 찾아왔기 때문에 꼭 잘 불러서 엄마에게 잘난 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스터 트로트 패션 비하인드에 따르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을 자세하게 얘기하고 감사의 표시로 먹을 것을 자주 사온다고 전해진다. 노래하는 스타일과는 다르게 실제 말할 때는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말하는 편이다. 울 때 오른쪽 팔로 눈물을 닦는 습관이 있다. 중학교 시절 원더걸스, 2PM을 덕질하며 꿈을 키웠고 중2 때 JYP 오디션을 보고 싶어 했지만 어머니의 반대로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수산업에 종사해서인지 해산물 요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회를 손질하고 해신탕을 만드는 모습이 방송에 비쳤다. 미스터트로트에 출연하고 있는 박지현은 현재 본선 3차 팀 미션의 꿀벌즈라는 팀으로 무대를 선보였고 마스터, 관객 점수 총 1481점으로 마지막 팀의 미션이 남아있는 가운데 현재 2위를 하고 있다. 박지현은 미스터트로트 5주차 투표에서도 2위를 하였다.